이거는 속눈썹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컬링 있는 속눈썹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민가든입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죠? 오늘은 속눈썹 고민에 따라서 마스카라 하는 팁부터 뷰러하는 팁 알려드릴 거예요. 속눈썹 차이만으로도 정말 아이 메이크업이 바뀔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쪽 눈에만 한번 뷰러를 해볼게요. 뷰러를 하실 때는 속눈썹 뿌리 아주 깊숙이부터 잡아주시고 3단계에 걸쳐서 뿌리 중간 끝지점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라이터를 사용해서 겉에면을 한 번,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주시고 한번 불어주신 뒤 사용해주시면 좀 더 바짝 올라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속눈썹 컬링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속눈썹 고민별로 마스카라 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속눈썹이 아래로 처지신 분, 또 속눈썹이 굉장히 짧으신 분, 또 속눈썹 숱이 굉장히 없으신 분. 이런 속눈썹 고민에 따라 마스카라 하는 팁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마스카라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속눈썹 숱이 별로 없다 하면 조금 뭉치듯이 풍부하게 발리는 그런 마스카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속눈썹 길이가 짧은 분이라면 섬유질이 들어있는 마스카라로 속눈썹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마스카라를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민가드는 속눈썹 숱이 적고 또 아래로 처진 속눈썹이라 이 보브 그래피티 세팅 마스카라를 선택했어요. 이 마스카라는 뷰티스테이션 더쇼에서 여행 시 꼭 가져가야 할 그런 세팅력 좋은 마스카라로 소개되었던 제품이에요. 일명 무중력 세팅 마스카라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저같이 좀 처진 속눈썹이신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짧은 속눈썹. 짧은 속눈썹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속눈썹 연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장을 하고 나면 또 자기 속눈썹 같이 빠지면서 군데군데 속눈썹이 빈 곳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짧은 속눈썹이신 분들은 마스카라를 사용하실 때 위 속눈썹부터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향해 위 속눈썹을 먼저 발라주신 뒤에 다시 밑에서 한번 받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길이가 길어졌어요. 마스카라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 액이 좀 충분히 묻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덜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뭉치지 않는 팁일 수가 있어요. 혹시나 속눈썹 뭉친 데가 있다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살 뭉친 곳을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또 속눈썹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엔 볼륨이 없는 속눈썹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볼륨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속눈썹을 칠할 때 지그재그 방법으로 칠해주세요. 뿌리부터 지그재그 지그재그. 볼륨 마스카라 팁 같은 경우에는 모동통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컬링력이 우승한 이런 마스카라 팁은 조금 더 굴곡이 지어있고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뾰족해지는 그런 팁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진 속눈썹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이 무중력 세팅 마스카라 같은 경우엔 무중력 포뮬러라고 해서 좀 탄력처럼 쫙쫙 달라붙고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처진 속눈썹은 무거운 그런 마스카라액이 올라가면 쓱 더 밑으로 내려가기 마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속눈썹에 픽스가 돼서 세팅력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이걸 써보면서 좀 만족했던 부분은 그렇게 액이 뭉치거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적더라고요. 사용하실 때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진 이 부분을 속눈썹 뿌리에 대고 파워 컬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의 둥근 부분은 속눈썹 모양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좀 더 길어지게 만들 수 있는 브러쉬 팁입니다. 끝쪽으로 갈수록 날렵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안 칠해진 부분, 끝부분도 칠해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컬링력이 높은 마스카라를 사용해 마스카라를 해봤어요. 확실히 훨씬 더 바짝 올라간 느낌이죠. 말만 하지 않고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는 속눈썹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아래로 처진 속눈썹이라서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무중력 세팅 마스카라로 바짝 올린 컬링 있는 속눈썹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떡해. 하자,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게 여기 돼? 오! 여기! 아니야, 됐어!
유지가 됐어요. 무중력 마스카라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도 또 예쁘게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속눈썹이 바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속눈썹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민가드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